캐나다 로키, 뱀프, 레이크 루이스, 요, 제스퍼. 두 번째 시간, 날짜 첫 번째 명소, 뱀프 에비뉴. 캐스케이드 산을 둘러싸은 중심의 위치, 아기자기하지만 없는 것이 없는 곳.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석구석을 탐방해야 해. 무조건 인생샷 딱이다. 뱀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숨어있고 각 길의 이름도 동물의 이름으로 지어진 재미도 더해진 곳. 뱀프에서는 무조건 1박 추천. 두 번째 명소, 터널 마운틴 서밋. 뱀프 타운에서 접근이 쉬운 이지 하이킹 코스. 남녀노소, 사계절 내내 하이킹이 가능한 곳. 멀리 가지 않아도 이런 좋은 코스가 있다니 놀라워. 왕복 2시간 코스로 정상에 오르면 360도 확 트인 로키 산맥을 감상할 수 있어. 유명한 산과 강 호수가 한눈에 펼쳐지네. 세 번째 명소, 뱀프 어퍼아 스프링스. 온천의 발견으로 지금의 뱀프가 생겼다고 해. 앞에 펼쳐진 로키 산맥을 바라보며 몸은 따뜻하게 노천 온천을 즐겨봐. 여행의 피로가 싹 풀리는 순간. 사계절 내내 입장이 가능하고 가족, 친구, 연인 모두 가기 좋은 곳. 설산을 바라보며 하는 온천은 더욱 매력적이야. 이건 정말 버킷 리스트. 방대한 로키 여행의 명소. 다음에는 레이크 루이스와 제스퍼를 살펴보도록 할게. 다음 영상도 프라임과 함께해.